한 백승의 자랑스러운 전통만을 아로새기는 전업 높은 백두산 대국. 백두산 청대 위에 찬윤이 빛을 뿌리는 라몽색 공화국 깃발을 후도운 가슴으로 억세게 품어안으며 이 나라 천만 국민은 강대한 이 조선, 위대한 백두산 대국의 빛나는 전통을 금지 높이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물어보라. 미래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힘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서서히 길이어라.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근 70년의 역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 이 땅을 아스려 덤벼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난생 처음 김장군께서 주신 제 땅에 봄이면 행복의 씨앗 묻고 가을이면 험진 만복의 열매 한껏 고도드리던 그 꿈만 같았던 5년. 공장의 주인으로 마음껏 일하며 나라의 재부를 쌓아가던 행복의 세월을 아스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원수들. 조국해방전쟁, 이는 침략과 약탈로 비대해지고 오만해진 미제, 횡포한 날강도 무리와 사실상 맨주먹으로 맞서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으며 보병청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고한 결전의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어떻게 3년간에 걸치는 가열한 판가리 싸움에서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미제의 고만한 콧대를 보기 좋게 분질러 버렸으며 과연 그 무엇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소산나기의 운명에 몰아넣었습니까? 인류 전쟁 사이에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적 기적을 이룩한 영웅조선의 이 신화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만무리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60여 년.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관 기간, 반미 투쟁의 최전선인 이 땅 위에서는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언제 한번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의 시커먼 총구가 내려오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기를 이어오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 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왔고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무기고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에 광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쟁 도발 책동은 걸음마다 파탄을 면치 못했으며 흘러온 역사는 위대한 조선의 빛나는 승리와 고만한 미제의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주의 붕괴를 떠들어대며 미친 듯이 달려드는 제국주의 떼무리들을 선군의 보검으로 쳐갈기시며 조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쾌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군 용장 김종일 장군님. 선군의 청대 위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있었기에 우리 장군님,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는 인민을 나누시고 다박솔 운동에 오르셨고 선군 혁명의 상징 전령을 넘고 또 넘으시지 않았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넘고 해치신 홍로 역경의 선군길이 있었기에 선군의 청대는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조국은 전업 높은 선군 조선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붕괴를 떠들던 미제는 우리 인민에게
항복서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승리의 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가는 승리자의 대요. 저 하늘가에 금지 높이 터지오르는 승리의 축포를 보며 세계는 위대한 조선의 힘, 백승의 힘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위대한 백두산 형의 장군들을 높이 모신 선군 조선,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승을 떨친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소국의 산마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난 아들 딸들, 불멸의 그의 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사랑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내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 또 한 분의 전출 명장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모시어 백두산 대국의 백승의 전통은 만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패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설치되는 미국의 면상을 후련하게 채워가기시며 백두산 대국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 미국 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다. 원수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 버리라. 미제의 전국적 멸망을 선언하시는 백두산 장군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이 행성이 진동했고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지는 백승의 전통.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정의의 핵보검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백두산 대국만이 새길 수 있는 위대한 전통입니다. 정녕 이 땅에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백두산 대국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전세 만세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성숙한 국기 우연 태양의 빛바른 곳이다. 그 햇빛 백승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하,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사랑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